안녕하세요. 오늘 뉴페이스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생님 조교 윤서진 조교입니다. 두 분 한 번씩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최적 선생님 수업 듣고 올해 서울교육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사학번 생활과학과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24년도 수능을 최적 선생님과 함께한 생활과학교과 24학번 최준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서울교육대학교 이 작고 아담한 학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사실상 여기 지금 사람이 많이 없죠. 사실상 저쪽에 있는 문이 조금 더 정문스럽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와서 택시 기사님들이 소문인 줄 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융합체육관은 어떤 곳이죠? 사양융합체육관은 지하에는 운동 동아리들 동아리방이 있고 1층부터 2층까지 총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헬스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핸드볼 연습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센 미술관도 1층에 있고 그리고 홀 공연할 수 있는 홀도 융합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네. 사용체 여기 1층에 소파들이 있는데 주로 건강이신 분들이 여기서 커피를 드시고 저희 뒤에 다솜체가 있거든요. 우리 저희 학교의 시그니처인 카페인데 여기서 커피를 사고 사용체 여기 1층에서 커피를 즐기시면서 건강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록 1관은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헬스장은 2관에 있는 헬스장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세탁실이나 조리실은 다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2인 1실이죠? 1관과 2관 모두. 2관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2관은 A동이랑 B동 두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A동은 여자 기숙사고 B동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카드키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남녀가 다 갈라져 있어서 해당하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부터 해서 쭉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는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은 많이들 이용을 하시나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기는 보통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4학년 선배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1, 2, 3학년은 보통 도서관보다는 학생회관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학과 동기 선배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어때요? 학교가 좁아서 진짜, 느껴지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은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와도 학과에 3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진짜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다시 다닌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반 친구들끼리 4년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친해지기도 쉽고 근데 단점은 이제 또 너무 맨날 만나서? 너무 맨날 만나면 이제 또 싸우게 되면은 싫어? 둘이 혹시 싸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기숙사 하니까 네. 학교가 작으면은 지각할 일이 없죠. 그쵸. 기숙사에서 네. 모든 강의실이 웬만하면 다 5분 안에 갈 수 있고 음악실 정도 빼곤 다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엄청 학과 대표로서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 과대는 힘들다고 하는데 네, 1학년 1학기 과대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제 4년 중에서 이제 첫 시작인데 첫 과대가 어떻게 분위기를 주도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막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오히려 과대라는 그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타이틀을 가지고 애들한테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친구 사이 좀 더 편하다. 좀 더 편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게 되면은 정복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멋진 분들이시니까 과대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서울교육대학교 이상학번 윤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상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어드림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서울교육대학교 디어드림은 지금 현재 9년째 만들어져 있고 오늘 이 10기 새로운 기술을 뽑으려고 지금 오늘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딱 시간 맞춰서 네. 와주셨네요. 우리 말씀드린 순간 홍보대에서 한 분이 더 나오셨는데 여러분 디어드림 하세요. 디어드림 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23학번 김주리입니다. 내년에 이제 서울교육대학교를 그렇죠. 얘기만 할 학생들 여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정말 힘들겠지만
않지만 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혹시 서울교대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후배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신다면 디어드림 많이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자생존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상상마당이죠. 여기 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또 상상마당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책상과 의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팀플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 학교 상징 같은 공간이죠. 네, 여기 사슴동상은 바로 우리 학교의 이제 상징 공물인 큰 사슴이 스승이고 작은 사슴이 제자겠죠? 초등학생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문관이라는 건물이고요. 저기 밑에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 후문이 나오고 또 하나가 교대부초. 그렇죠. 교대부초라고 부르는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사립초등학교죠. 네. 어? 아닌가요? 교대부처는 국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아, 우리 학교가 국립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로 임용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용을 붙기도 힘들다. 네. 여러분들 다 되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취덕 선생님 믿고 그리고 그 외 과목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저희 학교 오셔도 좋고 또 각자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생종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까요? 네. 이제 주문이 먹기 전에 한번 본인이 공부했던 이력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번 아시는 균형 시스템. 네, 이건 작년 교재죠? 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저기 쌤 사인이 있습니다. 언제 받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기념 시스템 딱 끝나자마자 종강날에 사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책들도 다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모든 교재에 다 사인을? 네, 기선제와 네, 막 큐블라 그런 것도 다 받아놨고요. 보통 이제 약공증이나 그런 거 하면은 선생님이 판서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열어봐서 읽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준우 네. 씨는 정원 노트 여기 필기 노트가 있고요. 네. 내 손으로 만든 노트가 있잖아요. 네. 보통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필기 돼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추가적으로 더 적을 거 있으면은 그냥 이 그게 깔끔하니까. 네. 원래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 그 수업할 때 판서를 이렇게 옮겨져봤는데 글씨가 안 예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적용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약공측은 약간 태적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약간 선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문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사실 번거로울 거거든요. 모든 그냥 기출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는데 공부를 위해서 싹 다 변형해 주시는 거잖아요. 약공측 통해서 기출 공부하시면은 사실 기출이 반복은 되지만 비슷하게 반복되지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기출 공부도 하시되 약공특 꼭 활용하시면 매우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학법뿐만 아니고 사회문화도 올해도 약공특 나오면은 사회문화 혹시 선택자 있으시면 사회문화도 꼭 끌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퀄리티가 매우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공특은 좋은 교재다. 북한의 파이널은 일단 여러분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건 시험지가 아니고 교재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 보시는 것도 현장 감각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그 문제 다 풀고 나서 오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강의에서는 서적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 몇 개 뽑아주시면서 오답 정리할 문제들을 정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고 정치학뿐만 아니고 사회문화도 저는 북한의 파이널 꼭 푸시고 오답 정리까지 싹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서적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FAM을 만들려고 많이 하시는데 전 이거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수능장에 가지고 갈 게 뭔지 고민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전 FAM을 제가 직접 만들어놨었어가지고 저희 사회문화랑 정치학업 각각 1번부터 한 20번 정도까지 FM이 다 썼고 그 FM대로 문제를 푸시면은 정치학업 사실 현장에서 풀면은 썩 쉽진 않을 수 있는데 FM EC 하면 저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구는 진짜 FM 꼭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시험 볼 때.
북한의 파이널이 어렵다 보니까 시험 풀고 나서 또 어렵다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진짜 점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대로 아까 지훈이 말대로 이거는 강의 교재지 절대 시험지가 아니다. 풀어가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만 빨리빨리 치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교들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조교들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적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수능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스무디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